안녕하세요. 지금은 메가스터디에서 뉴페이스를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 메가스터디에서 사회문화를 책임질 선생님입니다. 아, 프로필에 이어서 이렇게 하관만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빨리 만나뵙고 싶네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분 남짓!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에 관련돼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다른 탐구 과목보다 비교적 양이 적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와 예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과목입니다. 사회문화 어필. 자, 그러면 선생님 수업에서 등장하는 재미있는 사례들 소개시키는 걸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회문화라는 과목 배우면 선생님 수업 들으면 이 키위 중에 어떤 게 진짜 키이고 어떤 게 애기 정수리통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떤 남자는 프랑스 대통령의 40대 창창한 남자인데 왜 24살 연상 할머니하고 결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표정은 유명한 장면이죠. 인간극장에 나왔던 그 아이. 이 인간의 표정은 정말 절대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상징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무겁게 600만의 유대인들을 왜 살해하게 됐는지 개인과 사회의 관계 볼 때 할 겁니다. 그리고 참 슬픈 그림이기도 해요. 아름다운 그림이기도 하지만 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최신 유행의 예쁜 옷 입고 어떤 사람은 먼발치에서 맨발로 그런 걸 바라봐야 되는지 불평등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 사회가 이 네팔 여성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이처럼 사회문화는 진짜 재미있는 사례들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보여준 관심 그리고 기대 글 선생님 잘 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 달았는지 볼까요? 네. 예원 학생은 사회문화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네요. 사문 선생님 찾고 있었는데 쉽게 많은 자료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해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고요. 성빈 학생은 사탐은 기본적으로 개념과 활용 싸움입니다. 강사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처럼. 꼭 기초와 응용을 적절히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고맙게 멘트를 달아놨네요. 채원 학생은 사회문학쌤 정말 기대됩니다. 그 어렵다는 도표 문제를 맞추는 노하우를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아, 그 와중에 철자법 맞췄고. 도표, 그렇죠. 사회문화에는 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 킬러 유형을 어떻게 꽉 잡는지 꽉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대를 했네요. 형민 학생은 사회문화 5개념 여러분들 예민하시죠? 안 그래도 수능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5개념까지 있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5개념을 바로 잡아주고 풀이를 다른 개념과 상호 연관성 있게 설명해주는 강사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아 학생 약간 추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회문화를 꽉 잡아주실 선생님 기다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조 학생은 마지막으로 제가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몰라가지고 하트로 했습니다. 사문 송고은 선생님이신가요? 진짜 기대 많이 됩니다. 사문시장을 흔들어주세요. 아니 송고은 선생님이라고 댓글에 되게 많이 나오던데 누구죠? 어쨌든 이름은 되게 예쁘네요. 네, 어쨌든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교복 진짜 오랜만에 입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문화 선생님 책임질 거고요.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5개념 없는 강의,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강의 선보이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다리겠습니다. 12월 초에 만나요. 안녕!